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제가 원투나인 시리즈 첫 번째 주제로 시계 스트랩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가 활용할 만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제가 왜 거기서 그렇게 했는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죠. 올려드렸던 영상들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몇 가지를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가죽의 종류예요. 시계 스트랩을 하기에 적합한 혹은 최적의 가죽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을 할것 같습니다. 즉, 시계 스트랩을 위한 가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가죽을 써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단단한 가죽, 부드러운 가죽, 혹은 염소 가죽, 악어 가죽, 뭐 도마뱀 가죽, 뭐다 전혀 상관없고요. 뒤집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엠보 처리, 뭔가 이제 무늬가 찍혀 있는 거, 아닌 거,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컨셉에 맞게끔 그냥 골라서 써보시면 돼요. 베지터블이든 크롬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저는 한 가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겉가죽과 안가죽 있잖아요. 그런데 안가죽 같은 경우는 이 손목, 피부에 계속 닿아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피부에서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안쪽에 때처럼 쌓이는데, 무늬가 있는 엠보 처리가 돼 있어서 이렇게 고립하여 있는 그런 가죽을 쓰면 이 때가 그골 사이에 매우 잘 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쪽 가죽 같은 경우는 플랫, 민자 가죽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죽의 두께. 가죽의 두께도 별다른 제한이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단순히 개인의 선호일 뿐이지 두꺼운 가죽을 쓰셔도 되고 얇은 가죽을 쓰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는 얇게 좀 만드는 편이에요. 다 해서 겉안 보강테이프까지 넣어서 한 2mm 정도? 그 정도나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두껍게 만드는 편인데, 시계 디자인이나 시계의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얇은 스트랩이 별로 안 예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두꺼운 가죽을 쓴다든지 아니면 보강을 넣어서 볼륨감을 채워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크게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통 제가 겉가죽을 1.3mm 정도, 그리고 안쪽 가죽을 한 0.7에서 8mm 정도를 쓰니까 그 정도쯤에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선택한 매우 개인적인 선호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펀치. 사각형 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군데서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계 버클에 보면 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동그란 펀치로 뚫어놓고 칼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 때부터 약간 길쭉한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게끔 펀치를 뚫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거든요. 디테일을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시계 버클의 핀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긴 핀이 아니라 이렇게 널쩍하게 와이드하게 생긴 타입이 있어요. 보통 시계 자체가 조금 크거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생겼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이 아래쪽 스트랩에 구멍이 약간 이렇게 네모나게 뚫려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사각형 펀치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동그란 원형 펀치가 있는 것처럼 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강. 가끔 시계 스트랩이나 이런 거잘 만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볼륨감을 주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안쪽에 보강을 넣어서 만드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상가죽, 독고가죽이라고 그러죠. 상가죽, 스플릿 레더를 여러 장 겹쳐서 안쪽에 넣어서 볼륨감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LB, 레더보드, 이런 것도 뭐한 장이나 두 장을 붙여서 그걸 넣어줌으로써 약간의 볼륨감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걸 넣어서 만들어 보시는 걸 연습해 보시고 하면 될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챙겨보면 좋을 만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시계 버클이 달리는 쪽이 아니라 시계 버클이 달리지 않는 그 반대쪽, 아래쪽 스트랩 있죠? 그쪽에서는 저는 보강을 어디까지 넣냐면, 구멍이 뚫리는 곳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몸통에서 구멍이 뚫리는 곳까지만 넣어요. 왜냐면 구멍을 쓰는 곳부터는 시계 스트랩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거든요. 이 꺾여서 들어가는 부위 때문에 여기는 얇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구멍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보강을 넣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으니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의 컨셉을 찾아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휘어 붙여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고로 휘어 붙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강을 넣어서 만드는 편도 아니고 가죽을 두껍게 쓰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보강을 넣어서 만들거나 두꺼운 가죽을 쓰거나 하면 확실히 휘어서 붙이면은 그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서 휘어서 붙이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플랫하게 만들어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전에 만들었던 1년 썼나? 1년 썼던 것도 이것도 납작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제 손목에 맞게끔 이렇게 휘어서 모양이 잡혔습니다. 굳이 휘어 붙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이렇게 휘어 붙이기 위해서 뭔가 나무나 아니면 테프론 이런 걸로 이렇게 몰드, 이렇게 파도 모양처럼 생긴 그런 몰드를 만들어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 몰드, 그 형틀을 사서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굳이 그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한번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요하면 사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시계 스트랩을 만들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 저는 이 링이라고 합니다. 시계 스트랩에서 재단이나 뭐나 당연히 이런 것들 부분도 있고, 이 러그에 걸리는 부분들, 스프링바에 걸려있는 부분, 아니면 이 끝부분에 바느질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링두 개입니다. 아마 시계 스트랩을 쓰다가 못 쓰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인조가죽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이 표면이 다 벗겨지고 갈라져서 쓰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천연가죽을 쓴다고 하면 굳이 문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링이 내구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사가서 깨진다든지 아니면 도망가서 어딘가 없어져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때, 그럴 때 시계 스트랩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이링두 개는 최대한 공들여서 만드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혹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간단히 찍어봤고요. 아마 시계 스트랩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보여드리거나 그럴 때 추가 에피소드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죠?